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이 연일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전혀 대한민국에서는 동요가 없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다가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려움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비하면 하나도 무섭지 않다. 네. 김정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통일을 지향하는 방송 몰라수다 북한수다 13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39회의 주제, 138회에서 저희가 잠깐 만만 보여주고 지나갔는데 북한의 성교육과 대한민국의 성교육의 차이. 예. 직접 겪은 일 성국 씨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좋네 이번에. 네. 참. 얼굴에 행복이. 하세요. 성국 씨. 시작하세요. 또 왜 나한테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그 성교육. 받아 물어. 아니야. 나 하고 싶었어. 아니야. 안 그랬으면 내가 좀 서운했을지도 몰라. 그 성이라면 그 물론 이제 자기 중점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제 만족의 이제 그 높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이제 그 궁금했던 건 제 주변에 있던 이제 그 과연 이제 그 저희 아버님 그리고 북한에 살던 친구들 북한에 살고 계시던 우리 많은 손대분들 우리 형님들 아버님 되시는 분들 어머님 되시는 분들 참 그 이제 무지하게 살았네 힘들게 살았네. 이거는 감출수록 오히려 더 그 미스테리한 문제고 감출수록 모를수록 더 호기심이 가는 문제인데 특히 엄마들이 우리 힘들게 살았어. 북한 사람들은 사실 저쪽에 살 때 입만 터지면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로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정치적 이야기는 잡혀가지만 예, 북한에서 말하는 쌍소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입만 터지면 그런 대사로 이끌고 가고 그 속에 철학을 담아서 뭔가를 비화하는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리 방송에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진항이랑 함흥항이랑 이제 바닷가 연안에 사시는 이제 그 여자분들이 남편이 배를 타는데 뭐 이제처럼 아까 철인의 집이다면 뭐 영철인의 집하고 뭐 남인의 집이 있다면 남의 엄마가 영철이 엄마한테 철이 엄마 오늘 무슨 배 들어온다 때 못 간 각이요 뭐 이게 오늘 남편이 들어오니까 네, 모형하자. 모형하러 가서 준비를 하자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속에는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을 위한 그 어떻게 보면 서비스 준비 차원의 성접대 차원의 여성으로서의 그 이제 권리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나서 물론 글쎄 그 재미난 우승도 있겠지만 북한의 성은 남성 위주에 힘 있는 자 위주. 예, 돈 뭐 있고 권력 있는 자 위주에. 독재성이야. 그렇지.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도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위성 건설. 그 아실 거야 대외 건설이라고 해서 외국에 파견한 그 원흥 건설. 위성 건설. 위성 건설 당비서가 자기가 파견한 그 집 와이프.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러시아에다 건설대로 파견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가서 남편 노하우를 대행을 했는데 이 당비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세 달 만에 심장마비로 그 집에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바닥에 나가지고 굉장했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뭐 불륜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화제가 돼서 그러지 불륜은 아마 세계 최고가 북한이 아닐까. 맞아요. 네. 북한의 여성들은 성노예로 살았어요. 가정이라고 해도 성노예였고요. 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성에 그래서 북한의 여성들은 그 세상 어느 여성들보다도 성에 자기 목숨을 달아요. 자기의 성에 나의 성은 곧 내 생명이다. 나의 종조는 곧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아직도 북한에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종조를 버렸다 성을 어지럽혔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누리고 산다는 것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 단 한 번의 침범과 그래서 짓밟혔다는 그 개념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줄은 여기 대한민국 왔어야 알았고 내가 그 저희 친척이 동생이에요. 친척 동생인데 장가를 갔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렇겠거니 근데 신혼부부인데 아 내가 보건대는 내가 바라던 그런 행복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좀 어떻게 됐냐 왜냐하면 그거 상담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다 있는데 아. 얘는 군대 나갔다가 바로 와가지고 교원 된 애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몰라 그러니까 손만 쥐고 자도 임신이 되는 줄 알고 아니 그 정도까지 지나갔는데 그냥 나무 꼭듯이 뚝 그냥 뚝 자고 오고 그냥 그 근데 신혼부부 생활이 근데 내가 보건대는 얘가 비정상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는 평양에서 뭐 불법 녹화물도 판매하고 뭐가 이렇게 컴법 보지 않았나 그거 조금 알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지 너 어떻게 하냐 너 어떻게 안 됐어 야 이 자식이 저녁에 와라 하고 저녁에 와서 그 다음에 그 강수를 해줬어 일본 녹화물을 켜놓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름답다 멘트가. 왜? 충분히 얘기를 해줬다는 멘트가. 그다음에 아니 사실 이거는 배워야 돼요. 특히 남자들. 근데 딱 집중해갖고 전부다 그 밤에 그 리원 그 지방 북한 지방 시골 길이 얼마나 위험해요. 새까맣고 자전거 타고 그 먼 길을 가 집까지 가. 근데 다음 날에 또 왔어요. 그냥 그것도 물어보았나? 그래서 안 물어보고 가만히 있었지. 근데, 아, 얘가 좀 이상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싸웠다는 거야. 네. 싸웠다는 거야. 왜 싸웠냐고 하니까. 아. 싸울 수밖에 없지. 당연하네.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그렇지.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당연하지,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맞아. 그래, 이런 그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아, 두 가지를 딱 세례다. 간단하게. 북한의 그 사춘기 만 13세, 14세 때는요, 싸움을 합니다, 다. 선짓고 자면 임신, 애기 낳는다, 입맞추면 애기 낳는다, 여자, 남자, 그냥 마주봐도 애기 낳는다, 이런 화제가, 그 나이 때는 이게 화제인데, 여기서는 그게 그 나이 때 성교육이 되잖아요. 학교에서 딱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무지하게 모르고 살았으면, 이자처럼 결혼을 했어요, 북한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좀 알아. 그래서 이제 자꾸 부모님들한테 손주든 손녀든 안겨드리고 싶어서, 결혼하고 계속 다가가니까 여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야. 어느 정도는 우리 이러자고 결혼했느냐고. 맞아. 그럼 우리 이러자고 결혼했으니까 네, 왜 이러니까? 아니 이러자고 결혼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서 뭐라고 했나? 여보, 우리도 제발 좀 재미나게 삽시다. 알았어요. 아따 기대를 한 거예요. 출근하고 저녁에 딱 들어와서 문을 열었는데 와이프가 없어. 밥상만 딱 있고. 밥상 보니까 아 진수용찬 차려졌어. 아 오늘은 뭐가 좀 되나 술도 있고. 앞만 찾는데 밖에 나가도 그 뒤뚜레 두고 아무도 없어. 아, 와 한숨을 푹 쉬는데 농작물 깨끗하게 깨고 이러면서 우렁강 씨야? 여보 이거 왜 이렇게 재미나게 살자면 아니야 됐어 제발 벌레대로 살자 벌레대로 살자 이 정도로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을 귀중히 여긴다 하고 모르고 산다의 개념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초벌을 하니까 옛날에는 초벌을 하니까 그치 북한에서는 여성에게 그 여성에 대한 성 그 자체를 완전히 그 존엄 있고 위대하고 숨겨야 되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무려하는 행복의 그러한 증표가 아니라 그 보호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여성으로서 짓눌려야 되고 참아야 하는 걸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여성 얘기 들어봅시다. 여성 얘기. 사실 화선 씨가 좀 순진한 편이라 이런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아니. 네. 아니래요. 아니래요. 화선 씨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네. 증거가 뭐냐면 그때 왜 심장병 수술 네.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관을 껴서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했을 때. 여기를 째면은 좀 빨리 낫는다. 근데 화선 씨가 저 시집 가야 돼요. 라고 여기 삼촌 한번 시집 가야 되네. 남자인데 미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의식을 네.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성교육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 진짜. 어떻게 했는가면요. 반전이야 반전. 완전 반전. 이것도 완전 반전이니까. 있을 수 없는. 근데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럴 때는. 아 그래도 교육을 시켰잖아.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딸이 넷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여자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여자는 현명해야 된다. 남편을 잘 공대해야 된다. 그거는 항상 기본이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그게 기본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밥 해주는 것보다도 이쁜 얼굴로 화장하고
남편 안 이쁜 얼굴을 보여주는 게 그게 여자로서 할 일이다.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힘든 일을 시키지 마라. 절대 시키면 안 된다. 남편한테 힘든 일을 시킬 때는 직접 얘기하지 마라. 애들로서 얘기해라. 이런 정도로 계속 이렇게 해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옆집에 네. 정말 아픈 엄마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남편은 목수고 근데 이 여자가 아프니까 집안일을 못하잖아요. 당장 뗄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나무를 펼 수가 없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산에 자기는 산에 가서 나무는 못 태우니까 울바자를 하나 딱 뜯어가지고 울바자 있잖아요. 나무로 하잖아요. 우리 울바자. 울바자를 하나 딱 뜯어가지고 그날 불쏘시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목수잖아요. 목수니까 퇴근하면서 쭉 보면 어? 누가 울바자 뜯어갔네? 하고 남편이 그 울바자를 더 붙이게 붙인대요. 야, 울바자라는 건 이 나무 울타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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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 보고 야 산에 가서 나무 해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납득이 되네. 그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그 미움께 받는 여자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 성교육은 별로 안 해주셨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성교육 안 했다.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도 항상 저렇게 하선 씨 엄마처럼 내가 왜냐면 저는 좀 약간 어릴 때부터 집에서 오나오나 길러서 남편도 막 이렇게 진짜 그때 여자를 어울리지 않게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이거 하나 뭘 좀 집에 들어오지 말라 막 이렇게. 근데 그게 그냥 절반 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할 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야 넌 어떻게 새색이라는 게 어떻게 지 남편아 그런 말 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선 씨 어머니 이렇게 교양하는 거를 저는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처럼 그렇게 조선 여성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어머니한테 농담 삼아 했는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여성들도 성욕이 낮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시기를 지났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북한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1년 동안은 일생의 절반을 한다. 성관계를 일생 할 걸 절반을 한대요. 임신 전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까지. 근데 실제 그때도 우리도 막 한간에 하루 저녁에 결혼해서는 1년 동안에 하루 저녁에 8번 7번 한다. 실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욕이 낮은 건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환경이 좋아요. 샤워실이 있어서 부부간이 그래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씻으면 이게 몸이 거뜬하니까 이렇게 성관계나 이런 데서 마음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북한에는 그렇게 씻을 상황이 못 됐는데다가 아기가 젖을 빨게 되면 여자들이 몸에서 땀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살이 붙어보세요. 진짜 지렁이가 붙은 것처럼 싫어요. 야 저자 가시오. 아 진짜 화를 내고 자기 방시 딸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부간에 뭐 무슨 깨고소한 말도 하잖아요. 뭐 어때 뭐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시집하고 코를 맞대고 있는데 숨소리까지 다 들려요. 불가능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도 시집살이 했는데 농담 같지만 정면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농담 같지만 뒤치기를 했어요. 예, 부모님들하고 한 방에 있으니까 그게 아이 정말 아 진짜네 옷도 다 못 벗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게 성에 대한 욕망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로맨틱이라고 죄송합니다. 뒤치기 아니 요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죠. 자기 결혼을 해서 잠시만요. 얼굴에 근데 빨개지셨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이제 한번 사랑을 나눌 때마다 예. 자루에다가 이제 구슬을 하나씩 넣습니다. 예. 네. 1년 동안에 넣고 1년이 지나면 하나씩 빼는데 평생 가도 그걸 다 못 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렇게. 환경이 안 결혼식 당일날에는 집을 빌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 신혼여행 없나요? 신혼여행이라서 어디 갑니까? 영원한 방 한 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결혼식 한 부부 이렇게 같이 다져야 돼요. 이렇게 이불을 그냥 쪼금 네. 이렇게 놓고 네. 그러면 이게 신혼 첫날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님, 시동생들은 다 어딘가 가요. 다른 집에 가서 네. 자고 첫날 밤만 같이 잘 수 있어요. 네. 그게 딱 네. 하루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같이 자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떻게 들루 산으로 나가요? 아니 산으로 못 나가고 그러다 나니까 그것도 한 방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칙칙칙 남편이랑 네. 같이 눕는데 남편은 20대고 저도 2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못 보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식이니까 이게 다 몸이 왕성한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잠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근데다가 불이 와서 TV라도 보면 좀 피곤해서 자겠는데 그냥 8시부터 자요. 차도 안 다녀. 조용하니까 이제 보스라고 베개를 움직여도 서럭 소리 나는데 어떻게 그런 동작을 해. 그러다 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동작을 못하고 이불 안에 살아나니까 뒤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무슨 소리만 나면 또 아버지 어머니는 자지도 않아. 아이고 쑤신다 쑤신다 뭐 이러고. 예, 그러니까 환경이 안 되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저희도 보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를 딱 낳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몸도 뿌듯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남편은 저녁에 오면 20대니까 자꾸 이렇게 부인 곁으로 오는데 저 진짜 발차기 정말 잘해요. 근데 앞발을 잘 차는 게 저는 뒷발을 잘 차요.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곁에 제발 오지 말아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몸에서 땀이 나는데 이렇게 씻지를 못하는 데다가 살이 데우게 되면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이불 속에서 싸워요. 어? 하지도 않다고 딱 발로 차. 그러니까 남편들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써서 키우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집에 갔다가 이 젊은 나이에 저녁에 집에 오면 예민해라는 거는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지. 그러면 이 용서는 힘을 다 어디다 쓰겠냐. 뭐 이러는 거예요. 저희 할 말 없어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참 좋았던 게 한국에 오니까 이 성에 대해서 다 개방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이거를 걸로. 사람이 타고난 하나의 그 행복이에요. 행복이고 살아야 할 권리의 행복을 완전히 예, 그걸 처음 알았어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이런 것들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 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게 예, 북한에서는 이게 막 창피하고 이거를 부끄럽고, 지켜야 되고 부끄럽고 감춰야 되고 그냥 이거를 정말로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여자로서는.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아마 그 이런 생각적인 것 밖에도 우리 집이 다 여기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결혼하면 다 따로 떨어져 단칸방이라도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둘만의 그런 너무나도 어붓한 시간을 많이 갖고 집에서는 정말 둘이서 뭐 뭘 해도 되잖아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지금 결혼 첫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랑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야 정말 자유주의가 이게 자유주의 만세가 이거구나. 북한에서 아마 그 별일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잡아가지! 잡아가지! 큰일 나죠. 그렇죠. 바로. 네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고 그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데 북한에서 때 여자들은 잘 모를 거야. 우리 남자들은 한창 나이 때 거의 이제 좀 똑똑한 남자들은 거의 다 이제 망원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남자들? 똑똑한 남자. 나는 있긴 있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 거짓말 하지 마! 근데 얘기하세요. 뭘 보려고? 아, 요거는 최근에 그 유행하고 있는 태양의 후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대사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송혜교 씨가 예, 그걸 볼 때 아니 그 두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한테 귀국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 맞아. 네, 그랬더니 예. 아우 따뜻한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목욕부터 아주 시원하게 하고 싶네요. 대위님은요? 네. 그거 옆에서 보고 싶네요. 야, 맞아 그랬어요. 정말. 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아, 뭐 동네에서 결혼식 했다. 뭐 어쨌다 하면 북한의 겨울 여기는 에어컨이라도 있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의 아니, 여름 정말 평양의 여름 같은 건 찐따기 찐따 쪄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덥죠. 왜 그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불만 타고 오잖아요. 자던 사람도 일어나서 목욕을 합니다. 샤워를 해요. 네, 그럼 우리는 땀을 뚝뚝 흘리면서라도 샤워는 둘째 주고 그거 망원경부터 들고 창문에 매달려서 오는 집에서 샤워하라 이거부터 네. 보거든요. 나만 보나 해서 딱 보면 반대편 집에서 반대편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를 보느라고 서로 망원경끼리 마주쳐요. 망원경끼리 네, 땡 하면 딱 마주치면 이렇게 싹 돌리면 저 손 비키같이 이러면서 이제 그 한창 나이 때는 남자들의 이제 그 한창 나이 벌거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평양하고 국경이 다른 점이 저희도 밀수군 쿠럭이 있어요. 근데 저희 왕초가 몸이 좋은 이름이 땡땡땡 엄마인데 그 집에 망원경이 있어요. 저희는 망원경을 산속에서 보는데 우리를 돈 줄 대반놈이 나왔나 봐요. 딱 보면 야 이 저림이네 아니다 야 그녀의 뭐라 이렇게 봤지 샤워하는 걸 볼 생각을 못했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정세적인 목적. 활력이 다 다르네. 활력이 다르네. 운동이 다른 거예요. 활력이 다르네. 평양에서 우리 또 이럴 때 그 망원경 군수용 30배짜리 이만한 거 군
그 이제 장성들 보면 그 망원경은 그 쌍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한쪽은 뜯어서 팔거든요. 한쪽만 있으면 되니까 한쪽은 팔고 한쪽은 그 원가는 뽑거나 하는지 결국 보이지 않는데 그 보면 대다수가 이게 이제 안경 그 쌍안경끼리 이렇게 마주쳐요. 마주치는데 남자들이죠. 마주치면 전화했는 친구끼리 그냥 남자 전화를 또 해. 전화를 해가지고 몇 층 몇 호에 봐. 그럼 나 몇 층 몇 호 봐. 이제 서로 이렇게 정보까지 공유하면서 어디서 재미나냐면 그 만화영화 사육 만화영화 촬영소 옆에 평양 요관 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오탄 요관에 올라가가 이쪽에 올라가서 옥상까지 올라가야 돼. 옥상까지 올라가서 딱 보면 그 평양 요관에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게 다 보여. 그냥 외국 영화요 그냥. 거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그냥 휴식 시간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걸 보느라고. 그럼 남자들끼리만 가요? 아니면 여직원도 같이 올라가요? 남자들이 가.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가면 뭐 거의 가면 진짜 처음 보는 동작들이 뭐 별거 다 있지. 그럼 그 다 그 구경할래기. 그게 다 보여요? 보이지. 북한에서 살 때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쏙 들어간 외국인들이 TV에서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뭐 살면서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만나기도 해요. 운동면 예, 네. 길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형 같았어요. 사람처럼 안 보이고 몇 년에 한번 만나. 예, 몇 년에 한 번씩은 보곤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처럼 머리도 가마 검정색이 아니고 눈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기 신기하게 물감이 저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파란나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근데 중국에 나와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신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양강도까지 와요 외국인이? 양강도도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자주성을 옹호하는 호텔이 있어요. 군에 내려가면 이거 앞에다 국어를 붙였는데 자주성을 까만 손 흰 손 황색선 이렇게 세 개 잡아서 자수성을 옹호하자. 그게 호텔이에요. 그 호텔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새까맣고 머리 안고랑 돌아다니는 거 그 사람들? 예, 봤어요 저희도. 그래서 매년에 한 번씩 매년에 한 번. 왜? 양강도는 왜? 아니, 평양이 나야? 아니, 외국인이 지방을 돌아다니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는 차 앞에서 백두산 아마 관광이나 그 전적지나 사격지 그 이제 막 삼지연 이런 데 때문에 아마 갔을 거예요. 불법이잖아, 불법. 자, 그러면 그 옥상에서 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최성국의 북한 그림판에서 다시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언제 다시 합니까 이거? 네. 아니 근데 그거 그쪽에서 본 거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네.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 완전 충격받은 게 교자를 담벽에 세워놓고 앞으로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담벽에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서 저건 뭐야? 그렇게도 하냐? 그 기억 하나 딱 나요 그냥. 다른 건 모르겠어요. 북한 그림판은 언제쯤 재개가 됩니까? 북한 그림판은 시간을 내 가지고 네. 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렇게 한 방에 원집 식구가 다 있으니까 그 예전에 그런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그래야지. 해야 되겠는데 애들이 안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를 기다리는데 애들이 안 자요. 밤이 너무 기니까 그러다 기다리다 못해 조용하니까. 둘이 지금 씩씩거리며 어떻게 동작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작은 애가 그런 걸 모르니까 세 살짜리인가 아닌가 보통 일어나서 찬찬히 아버지 뭐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기싸움을 딱 쳤어요. 자라! 이렇게 되니까 큰애가 누워있더니 그거 봐라 내처럼 누워서 볼 거지 왜 일어나서 왜 일어나가지고 기싸움을 많이 할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아 민망하죠. 네. 남들한테 그건 좀 나요. 그건 좀 나요? 그 솔직히 부모들 아버지 엄마 자는 거를 네. 북한 사람들이면 아마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본 사람들이 어릴 때 다 보지 않았으니까 거의 다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애는 나와가지고 또 형님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엄마 뭐하니 밤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동작 어떻게 하니? 북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애들 보면 다른 거 야 너 뭐 이런 말이야? 야 너 아버지 좀 어젯밤에 뭐 하대? 그거부터 물어봐. 그러면 한 애가 기차놀이요. 맞아. 너무 웃겨서 방금 내가 그건 누가 그런데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아버지 기차 타고 정거장 몇 개 가지? 세 정거장. 그거를 궁금하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이하는 거야. 기차 아니야 그런 얘기 있잖아. 아까처럼 아까 그 얘긴데
그 애가 일어났어. 아빠 뭐해? 어 아빠 지금 기차놀이 하고 있어. 그럼 아빠는 기차고 엄마는 내루지 뭐 지금. 그럼 나도 타.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침에 깨는데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엎드려서 걸레질하니까 아들 그 후에 돌려서 엎드려. 야 너 뭐 하는 거야? 아 나도 아빠처럼 기차 타려고. 이게 북한의 현실이 그랬었거든.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한 가지 더 그거는 평양에 있다가 지방으로 추방돼서 내려왔는데 그 은근히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함흥에도 굉장히 많고 병. 성병. 함흥에 정말 많아. 함흥에 많고 그리고 시골에도 가고 평양보다 다 많아요. 몰라 거기 다 닦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양에도 많아. 글쎄 평양은 탁 튀었으니까 모르는데 북한에 양양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왜 북한에 매덕, 임질, 에이즈도 있어요. 그에 에이지도. 대한 치료를 가장 잘하는 게 북한 같아. 내가 볼 땐 북한이 정기적으로 진짜 잘하는 거 같아. 국가가 약을 풀어서 매 집 1인당 할 거 없이 13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는 13세부터는 다 100% 다 검사하잖아. 밤 12시까지 검열 안 하고 있는 1인당 언제 검열? 매덕 검열을? 아니 2008년도도 했고 응? 처음이야. 아니야 평양 시내에 벌컥 뒤집혔었어. 아, 평양 시내가. 아. 매 집사람 매 집까지 인민반장들이 돌면서 왜 검열을 안 해오나. 뭐요? 진료소에서 네.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와서. 근데 그 이제 그 후에 이제 되면 말이 나서 비슷해요. 매독 환자 뭐 나왔다, 임질 환자 얼마, 심지어 에이즈 환자까지도 북한의 성병이 얼마나 난범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그 병이 많아요. 네. 그 왜 생각. 그 대학교 때인데 우리는 대학교 올라가면 17세잖아요. 여자들은 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어리고 한데 남자들은 제대군인들이니까 한 30세에 대해서 이미 다 성에 대해서 아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 한 남자가 거무풍선을 가지고 와서 계속 우리를 놀려대는 거예요. 입에 이렇게 막 기름이 보니까 불었는데 입에 기름이 막 묻었죠. 어, 근데 그게 거무풍선이 아니고 콘돔이었던 예, 거예요. 맞아요. 콘돔을 이만하게 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장난하고 그 정도로 약간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시장에 중국 콘돔이 나왔댔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애들은 거무풍선이라고 부는데 입 옆에 기름이 가득 묻은 거예요. 어른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예. 몰라요. 저도 대학교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중국에 나와서 알았어요. 그게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성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2000년도 후반에 북한 남자들이 이제는 먹지를 못하니까 서지를 않는데요. 아 맞아 죄송합니다. 아니 시집 가서 애기 못 낳는 분들 많아. 진짜예요. 아, 이제 뭐 40대 아줌마가 뭘 내오를 하겠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도 저희는 아줌마들하고 많이 패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혼자 살아서 그리고 이게 사람이 뭔가 영양 상태가 좋아야 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앉으면 별 소리 다 해요. 야, 이 진짜 우린 겨우 한 달 만에 그것도 천신만고해서 겨우 했다는지 왜?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막 물어봐 왜? 하나가 자꾸 숙여지는데 키우 있어야 하지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경청만 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북한 남편들 자체도 기운이 없으니까 잘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젊은 여자들 이렇게 불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게 막 일반화되게 소문이 났냐면 이제 저녁에 남편이 잘 해준 날에는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김치굴에 김치 풀러 가는데 아 자네 어디가 한번 김치 풀러 가요 이런데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잘 안 해주면 아내 타기 김치 풀러 어디가 김치 풀러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성이라는 것도 서로 뭐 그렇게 뭐 영향이 좋아야 겨루가 된다. 사실이라는데요. 사실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냥 왔는데 그 이유가 성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왜 그러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농촌에 시집 갔는데 사이오 담배 농장이라고 해서 그냥 아침에 눈 떠서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하루 종일 바퀴매다 들었대요. 그러면 죽물 먹고 바퀴매고 들으면 힘이 없대요. 힘이 없지. 신혼부부가 그냥 들어오자마자 뻗어서 잔대요. 이렇게 그냥 눈 뜨면 또 다음날 나가서 발도 안 씻고 내가 제일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부부지 이게 뭐 남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자고 일어나서 또 눈 뜨고 그렇게 3년 살보니까 언니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는데 그렇다고 뭐 북한에서는 그럴 때 여자 욕하잖아. 남의 사정은 모르고 무작정 여자부터 욕한다. 여자 욕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갈라져라 헤어져라 해가지고 이 언니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서 북한에서 말하는 시집에서 쫓겨온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쫓겨오면 보통 막 소문이
너무 안 튼튼하잖아요. 아. 동네에서 북한에 그냥 여자만 싸잡아요. 무조건 여자.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야 왜 저기 뭐야 이렇게 좀 참지 참으면서 살지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했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야 내 탓이 아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물 먹고 결혼 생활은 무슨 결혼 생활인가고 너는 시집 가서 그런 거 바라지도 말라면서 언니가 그때 그렇게 아, 내가 가니까 친척이 죽어가지고 가야 되는데도 보내질 않더라고 농사해야 되니까 아니 뭐 안돼 안돼 그냥 다 안돼 무조건 이래 하는데 밤에 8시 9시 이때 그 넘바스에서 맨발로 일하다 보니까 이게 흙이 다 묻었잖아요. 그대로 들어오는데 툭툭 털어 그냥. 맞아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물도 없어. 그냥 들어와서 자요. 들어오자마자 자요 그냥. 맞아. 힘드니까. 3시 4시 이때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토방 있잖아요. 거기 걸터 앉아갖고 그 너랑 옥수수밥 여기서는 아주 옥수수밥 용량밥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진짜 죽을 맛이거든. 그걸 365일 먹어봐. 그쵸. 무슨 용량밥이다 뭐요. 아니 똥으로 그냥 나가요. 살아 소화도 못 시키고 그걸 물 말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 먹고 뒤에 놓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나가요. 씻지 않고 왜냐하면 나가 봤다 또 맞추니까. 그치. 설날에 맛있는데. 더러워지니까 그냥 가서 일하고 그러면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또 나가고 예, 왔다 갔다 이러니까 야 생활이 전혀 없고 그리고 병이 거기서 죽지 않는 게 다행이야. 죽지 않는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 냄새가 저희는 여자들이 막 이렇게 시장이랑 막 모이잖아요. 냄새가 정말 세요. 악취가. 이게 여자들이라는 건 남자들하고 신체 구조가 달라서 항상 그런 이런 물이 내려요. 이슬 같은 게 내리면서 항상 우리 대한민국처럼 여자들이 청결제나 이런 거 갖고 자주 씻어줘야 되는데 청결제가 다 뭐예요. 세수 비누도 없는데 양자물 비누 갖고 막 가끔 모욕을 할 때마다 씻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병이 완전 완연한 거죠. 안 돼요. 그렇더라고. 맞아.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오픈되니까 재미가 없다고. 원래 원래 그 재미가 있었는데 게이 막 어짱꼬를 치고 천을 가로막고 진짜 그 막 소리 나오는 걸 가까스로 죽여가면서 막 이게 어떤 시린이 있었는데 그 말도 들어봐 몰래 하는 맛이 이런 거 띠고 막 이 그런 게 그런 것도 북한에서는 어쨌든 몰래 하면 무조건 아들이라 뭐 북한에서 구바 영화를 본 생각이 나거든요. 예, 구바 영화 많이 했죠. 구바 영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사탕수수를 심는 부부였었는데요. 이렇게 사탕수수를 이렇게 막 수확하잖아요. 사탕수수가 이렇게 녹잖아요. 막 수확하는데 한쪽으로는 사탕수수를 베서 이렇게 바닥에다 쭉 놓고 한쪽에는 또 막 베고 하다가 부부가 그 둘이가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눠요. 그런 영화가 막 기억에 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막 다가왔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만약 부부가 밭에 일하러 갔다 하면 밭에서 낮에 일하다가 그러거든요. 아빠 엄마들은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 집에 오면 자식들이 또랑또랑 쳐다보니까 집에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강내밭이나 뭐 풀숲이나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도 그리고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꾸바도 꾸바는 못 가봤지만 아 꾸바도 저런 거를 저렇게 그 옥수수밭에서 저렇게 모르는 눈으로 사랑을 보는 나누는구나. 예. 모르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북한 여자들도 모르는 건 아니까 저랑 제가 잘 아는 언니가 중국에서부터 같이 왔는데 그 언니 맨날 짬만 있으면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아주 우리 남편은 저 딱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여기서 변태를 뭐라고 하더라? 음세제라잖아요. 북한의 말로는. 변태라고요? 변태제. 아, 그러니까 변태란 말보다 우리 해산지방에는 변태. 양강대에서 변세제라고. 아, 우리 남편은 음세기 있어서 그냥 저녁이면 내한테 매달려서 했지. 난 이제 남자라면 치를 떤다 막 이 정도로 그랬어요. 한국에 오자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끼리잖아요. 그래서 말은 뭐 이 언니는 당장 무슨 남자라면 치를 떨더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야, 니도 한국 사람하고 살아봐라. 뭐 이러는 거니까 여자들끼리니까 그래서 한국 남자 어디서 내가 야, 북한 남자들은 있지. 그냥 순서 없잖니. 그냥 지 생각 나면 그냥 강자를 잡아뜨기고 지 하고 싶으면 뭐 그것만 하고 휙 달아나자니. 근데 남한 사람들은 아이 그렇다. 이게 잘 어루만져주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유도를 잘하고 너무 잘해준다는 거. 그래서 나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한국이 막 처음 알았대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선 전혀 남자라면 막 나 이제 남자 곁에 와도 싫다 이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야 너도 이제 한국 사람하고 살아봐라. 정말 좋다.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남자?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성문영님이랑은 안 그랬어. 이거는 북조선 사람이라고. 중국에서 회사 다닐 때 한국 신문을 많이 봤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한국 신문을 이렇게 넣고 가거든요. 그때 뭐 스포츠 조선이라던가 TV 조선 같은 데는 좀 야한 게 많이 실려요. 근데 그런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지.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뭐 이런 거에는 그런 게 안 실리는데 스포츠 신문은 쪽에 스포츠. 그런 게 많이 나와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신문에다 실지 그림까지 막 나고 만화식으로 막 그 성에 관한 그런 섹스의 기술 하면서 막 이렇게 쭉 신문에 있어요. 맞아. 어디라고요? 어느 신문? 스포츠 신문. 현실이 좋아. 와,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네. 솔직해. 맞아. 신문이 쫙 있으면 리얼하게 신문 쫙 있으면 일본을 쳐가면서 그거 어디 있나 해서 찾고 그쵸. 정신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게 딱 게시되는 그 면이 딱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3면이면 3면이 딱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북한에서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이 이런 것보다 신문에 나갔다 이런 거 올리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들어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누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예, 너무나도 북한은 거상한 거예요. 고귀한 것이고 북한은 이걸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이런 걸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그런 걸 안 되나 그런 거 하는 아니요 대한민국도 70년대까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고 예, 좀 민망하고 이런 얘기하면 아마 사회적 금기도 훨씬 세고 우리의 그 아마 봉건 형태의 그런 것들이 참으로 오랜 세월 우리 머리 속에 선대들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는 예술인들 문화 송 예술인들만 모여놔가지고 아 예술인들 그런 게 많죠. 그냥 예쁜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데 한 집이 맞아. 한 애가 신입이 그런 게 있어 온 거예요. 그거 딱 튀었어. 딱 들켜가지고 욕을 먹는데 응? 얘가 비판을 그래요. 아우 나는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응, 다음부터는 신입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16살 졸업하고 한 애가 뭐고 알아요? 맞아 그 말이 있었어.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하겠다고. 누구한테 물어? 결함 당저시게 왜요? 다 욕하니까 욕하니까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 욕하니까 그 뭐라 그러나 욕하니까 당저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예 그러고 그다음 그게 결함이라고 정확히 말하라고 하니까 아 남자가 자꾸 이렇게 만졌는데 자기가 이렇게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된 게 자기 잘못이라고 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또 허상 비판 더 웃겨. 허상 비판이라는 게 서로 비판해주는 거 아니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왜 그랬냐고. 응? 누군 뭐 할 줄 몰랐어. 안 하는 줄 알아? 안 하는 줄 알아? 한번 봐서 참아. 말 한번 봐서 참나 말이야. 참아. 여기다가 또 김정일까지 연결해가지고 비판을 해요. 장군님께서는 지금 쪽잠에 저기밥 드시면서 불면불에 료고 바채 걷고 계시는데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다 부패 타락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이게 부패 타락한 짓이로구나. 말도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부패 타락한 거라고? 아 그렇게 했어요. 자본주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본주의 좀 문란하다는 날라리 문화. 그렇지. 문란하다는 풍기문화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요. 북한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식을 그 무슨 오늘 초라까 이거 쇼팽의 그 인간의 본능 다섯 가지 뭐 식욕, 물욕, 성욕, 오래 사는 욕, 후대를 남기는 욕망 이거 자체를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저질이고 사상적으로 문장되지 못했고 인간으로서 본능만 추구하는 정말 막연한 인간처럼 그러니까 주체 사상으로는 무장이 되고 김성주의 유사상 체계에 사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본능을 타파하고 자기 이쪽 그런 것을 해서 이걸 누르고 살아야 하는 걸로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성욕이나 물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말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걸 누르게 그 성에 대한 그 자체가 부끄럽고 죄스럽고 사상성이 없는 막 정말로 저처럼 억제하고 돌 누르고 감추어야 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북한 대중적인 수로를 저것을
이렇게 부하 방상하다는 백해 무식하다. 나 그 정도 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백해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냥 백해 무익. 예, 그러니까 당성이 다 주가 되고 이런 일반적인 생활은 그냥 조연처럼 돼야 돼요. 근데 만약 그걸 우선시하면 우리 혁명의 백해 무익한 행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현대 사회를 가능하게 만든 발명품 뭐가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임 기구 및 피임약의 발명인데 이게 여성의 성적 결정권, 그러니까 여성 인권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죠. 그거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유전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이모보다 네, 고모가 좀 멀죠. 그렇죠. 심정적으로 그 이유는 이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그 여자 형제가 난 애는 어쨌거나 무조건 자기애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그 남동생이나 오빠의 부인이란 애는 확률적으로 자기 오빠의 피가 안 섞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모 입장에서는 100% 얘는 내 핏줄인 거고 어쨌거나 내 여동생이 낳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경제적으로 아주 이제 어려웠을 때는 결혼이라는 게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시댁 식구 전원이 감시하는 체제를 작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관습이죠. 근데 최근에는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다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근현대 이전에는 여자들이 혼자 살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직업이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여자 혼자 얼마든지 결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성적인 자유화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시대를 만나서 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진짜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예대한 동산이에요. 예. 예대한 동산. 아, 여성들이 1970년대만 해도 굉장히 말하자면은 뭐랄까 그게 강압에 의했든 어쨌든 뭐 한 번 잔 남자하고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소설 작품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여자로서 내 의사를 남자한테 아 나는 싫어. 아 나는 네. 지금 기본 상태가 그래서 그럴 사건이 아니야. 이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북한에 살 때 남편이 딱 인상만 써도 그냥 딱 겁이 나고 아 난 무조건 남편 말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래 물론 남편 말을 따른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성애에 대해서까지도 왜 내가 같이 몸이 부딪히는 일인데 왜 내 의사가 존중이 되지 않아서 이게 의심조차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나 당신 싫어. 나 지금 컨디션이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내가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게 나라를 독립한 것보다 더 좋아요. 너무 뿌듯해요. 예. 저는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한 번 뉴스가 나왔는데 부부 사이에도 서로 원하지 않을 때 하면 강간이다. 그렇지. 강간죄가 성립되는 거로 그거를 알게 됐어요. 2년 전인가 알게 됐어요. 강간이라고. 부담스러운데 남편한테 너 강간하지 마 이러실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접근 금지라는 게 또 있잖아요. 달리고 싶은데 남편한테 야 이런 뉴스가 여보 이런 뉴스가 나왔어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지 알고 싶어요. 남자들이 오히려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 와서 가장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위생상식이라던가 의학상식에 있어서나 특히 이제 성상식에 있어서 남자들이 너무 더 잘 알고 있고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고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잖아요. 우리는 나도 평양에서 꽤나 놀았다 뭐 알고 있다 뭐 의학 공부도 누구 못지않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잘 지키고 생활에 도입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여기 대한민국 사람은 그것이 이렇게 보편화된 생활 안에 돼 있어요. 늘 생활 속에서 함께 꾸며지고 있고, 늘 배려하고 있고, 또 성에 가까이 갈 때는 늘 이제 먼저 여성에게 배려심을 하는 그런 것들이 성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제 먼저 이런 것들이 배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얼굴도 좀 뜨겁고, 아 어디 남자가 주접떨고 아니지 남자는 그래도 채통이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채통을 지키는 게 정말로 비열한 그거 성의 론하기 전에 먼저 같은 인간이라는 거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 의무를 가지고 있고 예. 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 강간당한 여성들
에 대한 이 피해 조사 보고서 이걸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짐승처럼 자기가 다뤄졌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인 거 어느 간 거지. 그래 그렇지. 이건 감 양쪽 서로 다른 개체 인간이 감정의 승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유린당하거나 불법게 막 불합리적으로 진행된 그것은 한쪽은 뭐 감정처럼 가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은 오르가즘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진짜 몰랐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부부는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북한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 대다수는 오르가즘을 모르고 살 것이다. 네. 아니, 여성이라는 실체를 모르고 산다는 거잖아. 몰랐다. 모르고 산다는 오르가즘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것인데. 진짜란데요. 아까 왜 웃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국 씨가 이제 하선 씨가 청각이 돼서 웃는다 해서 아니 청각은 개뜸. 실제로 진짜로 아직도 청각이라고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청각이에요. 아니 문제 그러니까,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농담 가운데 법무부 청각이라는 게 있어. 그 뭔 소리죠? 법무부 호적상 청각이다. 호적상 법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제 성국 씨는 보사부 기준으로 하면 청각이 아닌 거고. 그렇죠. 예. 법무부 기준으로는 청각인 거고. 청각이고.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실제로 아직도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야. 나는, 심각한 문제야. 나는 가끔 그 걱정이 뭐냐면, 야, 그 자꾸 그 동생 북한에 있는 그 친척 동생 생각이 나가지고 그 좋은 시절을 그렇게 어? 아니 그 즐기고 싶어서 막 이런 거 가지고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아 세상에. 그러기가 얼마나 그러면 서먹서먹하겠나 이거지 부부가. 아 그렇죠. 위축되지.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자꾸 그 친척이어서 그런지 자꾸 있다 없이 그 생각나면서 개 상당히 아파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는 그냥 육체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성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뭔가를 하는 거, 그냥 육체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합체. 그러니까 둘이가 정신적인 정신적으로 즐거움도 같이 느려야만 그게 섹스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누구 한쪽 그쵸.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거기에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이게 오르가즘만 생각하는데 오르가즘뿐만 아니라 둘 다 서로 그렇죠. 원하는 정신적인 뭐 그 극치에 달해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섹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한하고 북한은 아니, 정말요. 그래 아니, 그걸 한국에 와서 알았다니까요. 차이가 저는.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체내 성교육의 그 차이라고 사귀잖아요. 말할 수도 사귀면 대한민국에 오면 그렇잖아요. 과거에 연인이 있어도 그걸 문제시 안 하잖아요.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 그걸 동떨어진 사람 우리는 이제 지금도 비슷해요. 사귀었잖아요. 사귀었는데 이게 북한에는 비밀이 없어요. 동네가 외통길이 다 나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남녀가 갈라지면 남자를 요구 안 해요. 여자가 이제 만약 중매를 만약 하게 되면 야, 그 저 데리고 놀던 거. 이렇게 남자가 벌... 그러면 아우 개 똑똑하지. 그렇지. 걔는 야야그 남자스럽게 잘생겼는데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테기 뭐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여자들 자체도 이 만약에 남자 자체도 이 여자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귀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자체도 더럽다고 표현을 해요. 다른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하든지 또 내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남자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건 없잖아요. 서로 둘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성에까지 들어가서 사랑을 했다가도 또 맞지 않아 갈라지면 또 다른 사람하고 사랑 느끼잖아. 대한민국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시 안 하더라고요. 권력이 더럽다. 권력이 때문에 이런 놀던 사람 이런 말을 안 하죠. 정신적인 사랑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과거를 무시하고 그 현재를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완전 위대한 너무 멋있는 소설가인가 네. 작품을 쓴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글을 쓴 사람이 그 한국 사람이 소설가요? 아니에요. 네. 미국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내놓은 작품들이 정말 위대한 작품들이에요. 근데 매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여자를 바꿨대요. 다시 결혼했대요. 세 번 인생에서 세 번의 그 큰 소설 책을 세 권 썼는데. 매번 사랑에 빠질 때마다 위대한 작품이 하나씩 나왔다는 거예요. 우와. 정말 그렇게 자기의 열정을 다 바쳐서 사랑을 하는 과정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책을
내놨는데 그게 그렇게 되게 히트쳐가지고 지금도 대학교에서 그걸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베스트셀러. 그 교양. 데카메론이라는 누군지 박사님은 보셨죠? 데카메론. 네. 그거 네. 보면서 난 데카메론 대학 때 이제 그 좀 1, 2부 그 백일 이야기잖아요. 데카메론 테스 이런 거. 열흘 동안 이런 거 만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백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북한에서 이제 그 데카메론 책을 이제 내가 보고 그 USB를 이제 그 우리 반 사람들이 이제 돌면서 보고 제가 제일 처음에 얻어 와서 USB를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같은 학급에 있던 저희 반은 이제 저런 이제 지대군인 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그 학교에서 온 어린 애들이 이제 대학 3학년 때 이제 쭉 돌아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아 큰일 생긴 거예요. 막 아 그 또 고전인데 그렇게 야하지도 않은데 흑사병 때문에 예예 예, 피해 이제. 있어야 되는 그 남녀들이 열흘 동안 가서 자기 얘기 막 하는 예 이제 예, 서로 이제 있었던 그 교회 이제 그 있었던 교회 사람들이 있었던 그거랑 그다음에 뭐 그 나이 오래되신 분이 이제 와이프를 삼아서 이제 안 됐는데 뭐 힘이 모자라니까 오늘은 무슨 성탄절이요 오늘은 무슨 부활절이요 뭐 해가지고 와이프 곁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학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농촌전 나가서 논쟁이 붙은 거야. 와 이더니 그 어린 여자애들이 그렇게 그 뭐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건방지대 돼서 뭐 그 남성 위주의 그 파워만을 알고 있을 텐데 이것들이 보고 깨라고 줬더니 이거 제 권리를 주장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이것들이 북한에 있을 때 이게 90년대거든. 이것들이라고 북한에서 많이 요청을 받은 게 가끔씩 보여주는 외국 영화들과 외국 소설들 가끔씩 기회가 돼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는 이 성과 남녀 사이를 너무나도 자유롭게 그려 있잖아요. 북한에서처럼 막 오갑돼서 이렇게 수용님이 사랑 속에서 사랑이 꼽혔다 이렇게 안 하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런 거를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린 당이 사랑 속에 꼽힌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대학 때 그 본 소설책 그 아직도 그 대사가 생각나. 그 어경이라는 그 책 제목에 이제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 얘긴데 주인공이 라철 중이거든. 아 어경이. 라철 중이가 이제 그 자기 대사에서 나오는 거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란. 사랑이란 혁명이라는 하나의 지향선 위에 꽃피우는 두 인격의 융합체고 이렇게 나오거든. 꼭 혁명! 그 당과 수령에게 받쳐지는 그 혁명성을 위한 그 길 위에서 꽃피우는 두 인격의 융합체. 나는 또 그때는 그게 완전 멋있었어. 멋있어서 아주 이게 북한에서의 사랑과 그 이제 성은 꼭 그 당성이 있는 거기에 받쳐줘야만 여기서도 먹혀요. 외국 소설 테이트를 가끔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정말로 그 외국 소설에서는 순수함을 빠져들어가요. 거기 고등학교 5학년 때 중국 소설 항하는 동으로 그런다는 항하는 동으로는 이만했잖아요. 저기 끝내 난로이 들어갔어요. 먹보기에서 그게 그런 소설이었어요. 예, 그 이렇게 막 둘이서 방에서 근데 그걸 묘사를 너무 잘한 거예요. 딱 했는데 뭐 엔드볼 이렇게 묘사를 잘했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 제가 책상 밑에서 봤는데 그 대목을 제가 이렇게 꺾었어요. 끝을. 그러니까 너무 이게 표지가 끝을 떼지않는데 그걸 이제 짬만 있으면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성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깨쳤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야 내가 이거 변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자연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보다가 조선 역사 선생님한테 튀웠어요. 근데 역사 선생님이 그 꼽힌 표현을 딱 봤는데 그건 거예요. 저를 딱 째려 보시더니 그놈하게 거시더니 하구 뚜껑을 여시더니 책을 불 안에다 넣으셨어요. 저 사실은 그 책이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부터 그 조선 역사 시간에는 귀에 다 솜을 막았어요. 너무 미워서. 예. 그때 너무 지금 생각이 나요. 한국의 신상옥 선생이 그 북한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가 88년도던가 7년도던가 그렇게 그때 북한 영화에서 제일 처음으로 철길을 따라 천만리에서 그 여트에서 우산 싹 가리면서 키스 그냥 이게 북한을 한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굉장했거든요. 우산 딱 이렇게 북한 영화에서는 역대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북한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영화에서 그것도 철길을 따라 천만리 그 이제 당을 따라서 가는 그 이제 길이 철길처럼 두 혁명이라는 그 여성과 남성의 두 인격이 이제 철길을 당을 따라서 영원히 이제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도 사랑도 그 당을 따라서 가는 그 위에 받쳐줘야지 이자처럼 그 추하게 변태적이고 그 주인공 여자가 그
혁명 속에 있는 그런 그 사람인데 일자라고 하는데 기간사, 그걸 버리고 기간사. 버리고 그 이제 다른 남자와 이제 좀 외아버리도 하고 좀 이제 국가다 버리는 예술인하고 이제 그 여기에 빠져드는 걸 비화한 그런 그 영화잖아. 아 진짜 외아버리 하는 건 나 죽이려면 그러니까 그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외아버리 그 키스 장면을 받아들인 거야. 막 그 아직도 북한은 그 비 오는 날이면 내가 그걸 보고 한번 또라이처럼 우산을 이렇게 착 가리우고 이제 우산 비 오는 날이면 다 나가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보면 북한을 지금 보면 이제 차이가 너무 심해요. 어떤 데는 아주 그냥 남녀 간에 정말 뭐 남자 만나는 걸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직도 있는 반면에 또 맞아. 오픈된 사람 또 한쪽에서는 오픈돼도 너무 오픈됐어요. 맞아. 그리고 너무 그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지나치게 가서 지랄 좀 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물어봤어. 북한에서 결혼 나이가 언제냐고. 그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너무 오픈돼서 어쩌고 하다가 10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해서 10대 같이 사는 결혼하고 사는 게 많잖아. 10대 초반도 많고 30대. 30대도 많고 가장 중요한 건 다 짝이 있다. 헌신장도 짝이 혼자 맞아요.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북한에서 처녀라면 방청장 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자 진짜 처녀 맞냐? 그러니까 처녀라는 게 한 번도 남자하고 관계를 안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야, 자 처녀 맞냐? 그러니까 좀 모자라지 해서 지금은 수처녀라면 영 모자라지 않거나 지네 못생긴 여자로 북한도 거기까지는 왔지.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처녀라는 인식이 유치원에 가면 찾아본다. 내가 여기 와서 번데고 하면 잘 모르지만 아직 여기 와서 만나봤어요 한번 좀, 좀.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여기 더 많아 수처녀가. 대한민국에 더 많아. 두루두루 만나봤는데 건강해요. 여기 더 많아? 더 많아요. 상당히 어떻게 알았는데요? 미안합니다. 말해보면 보면 알아. 말해보면 알아. 그냥 뭐 딱 그거 아니라도 아니 그러니까 말해본다기보다 그걸 검사도 못하고 근데 알아 말하면 딱 비슷한 사람 만나보면 야 순진한 정말 남자를 만나보고 진짜 이 사람은 공부만 했고 이 사람은 일만 했구나 굉장히 많아요. 아 저도 그런 느낌. 북한에서는 천번을 태어나도 볼 수 없는 순진한 여성들이 맞아. 너무 많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많아. 그리고 남자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최성국이는 아직도 디테일하게 배려해주고 맞아. 진짜. 그리고 대화도 하면 이유 없이 고집을 부려요. 북한 여성들이 그런 분야가 있어. 인정합니다. 인정해. 오늘 커보이다. 멋있다. 저 인정 여자예요. 근데 여기 한국 여성분들 쓱 만나다 보면 이유 없이 맞아. 그러는 게 상당히 드물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많이 내잖아요 북한 여자들이 근데 그런 게 없어. 한국 여자들은 그러면 손해라고 생각 자기, 그게 필요 없다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알겠습니다. 네 어느새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아쉽네. 그게 짧지? 흥미있는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짧았는데 퀴즈 나갑니다. 신상욱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어렵게 내겠습니다. 세 가지 답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신상욱 감독의 고향은 어딜까요? 네. 실향민입니다. 힌트. 네. 두 번째, 신상욱 감독 세계 한때 세계 100대 감독으로 꼽혔던 신상욱 감독이 그 정도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의 애환을 담아서 제작했던 영화, 신영균 주연의 영화 다섯 글자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뭘까요? 공군 파일럿들의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독일 영화 열쇠, 키라는 영화의 한국적 번안입니다. 세 번째, 이 영화에 나왔던 주제가가 있습니다. 딴딴딴딴따단 딴딴딴딴따단 이 노래가 어느 나라의 군가로 수입이 돼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난이도를 상당히 한번 높여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